실제로 링이 되고요. 그래서 이걸 링업 인트자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중요한 사실이 올케는 프리시 이마지가 된다는 거죠. 랭크는 n을 가지고 이 스탠세티브랑 똑같은 n을 가지고 그러면 OK라는 것은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을 텐데요. 이걸 인테그랄 베시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K 디스크리멘트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이거 인테그랄 베시스의 디스크리멘트를 얘기합니다. 이건 어떤 거냐면 디터미넌트인데요. 그러니까 알파 i 알파 j 트레이스의 디터미넌트가 됩니다. 이게 이제 그 일대로 이제 알파의 파워가 되면 이거는 잘 알고 있는 반대를 모두 미티스가 되죠. 이게 이제 그 OK의 어떤 선, 그 계산할 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아이디어를 놈이라는 걸 정리할 텐데요. 어떤 오케이 되는 아이디어에 대해서 아이디어 놈이라는 것은 이렇게 표시를 하고요. 이거는 오케이를 아이디어를 팩터 시켰을 때 이게 아빌리안 그룹이 되면 당연하고요. 이게 이제 파이낫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의 카디널 때 생각하실 텐데 그걸 아이디어를 놈이라고 합니다. 이제 그 다음 이런 셋을 생각할 텐데요. 이거는 이런 걸 연결하는 거죠. 이걸 이렇게 표시를 하고요. 그래서 델타 K라는 것은 실제로 이걸 이 셋은 오케이 프랙셔널 아이디어가 됩니다. 그래서 델타 K를 디퍼런트라고 합니다. 실제로 그 이 디퍼런트를 실제로 이 정의를 통해서 계산을 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떤 정리를 이용해서 컨덕트라는 것을 이용해서 이제 계산을 할 수가 있는데요.
스케일 컨덴트라는 것은 컨덕트라는 것은 내리던 셋을 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컨덕트는 이제 IGL이 되고요. 지알파에 포함되어 있는 가장 큰 아이들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계승들이 F라는 것은 미널 폴리노미를 보여. 이런 중요한 성질이 있습니다. 네, 디퍼런트는 이걸 통해서 컨덕트를 통해서 이제 구할 수가 있습니다. 필요한 이게 제 툴을 이해하기 위한 그 필요한 점이 어느 정도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제가 지금 계산을 하고 싶은 거는 데이터 샷다 풍선의 홍수에서 값을 구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러면 우선 그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잘 모르는 이만 제타 펑션을 생각해 보면 이거 잘 알고 있듯이 정의가 이런 인피니트썸을 이야기하는 거죠. 일단 일반적으로 S는 이제 복소수에 대해서 정의가 되고 L파트 L 클 때는 수렴하고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특히 정수에서 값을 알고 싶은데 일단 양의 정수에 대해서는요, 그러니까 짝수에 대해서는 다 알려져 있죠. 그 비룡이 없는 거에 대해서요. 짝수에 대해서는 정도가 되는 거고요. 짝수에 대해서 다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잘 알고 있듯이 제타 2는 네 파이 제곱이고 제타 4는 90분의 파이 4승이 되고요. 제타 6은
하지만 홀수에 대해서는 알려진 게 없거든요. 홀수에 대해서는 그나마 제타3이 사람들이 그 대해서 이제 입을 만족한 이퀘이션이 되게 많던데요. 찾아보니까 이번 주변에서 이게 무리수라는 걸 알려져 있어요. 무리수라는 거는 1978년에 라는 사람이 이제 제타3이 무리수라는 것을 증명을 했고요. 그래서 이걸 라페리 컨서트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하지만 얘가 이제 트랜스덴탈 넘버인지 아닌지는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짝수에 보면 계속 파이의 파워성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파이의 파워성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도 알려지지 않습니다. 제타 펑션은, 니마 제타 펑션은, 리얼 파트 S가 1보다 클 때 수렴하고 이런 이야기 할 수 있지만, 작을 때도, 애널리틱 텐션 시켜서 다 정리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펑션을 이렇게 좀 열어줄 수가 있습니다. 제타의 음수의 값에 대해서는 아주 잘 알려진 시기죠. 그 뒤에 칠판 그 큰 거 같이 쓴 게 어떠세요? 이제 다 끝났거든요. 예. 아, 죄송합니다. 저는 이제 그 데디케이트 제타 펑션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데요. 니마 그 데디케이트 제타 펑션은 니마 제타 펑션은 조금 일반한 개념이거든요. 펑션이라는 것은 어떻게 정의되냐면 우선 넘버 필드 K가 정의가 되고요. 그래서 정의되고 어떤 K에서 이제 인테저 역할을 하는 이제 OK에 대해서 그 아이디어를 다 변화시키면서요. 그러니까 놈의 아이디어에 어떤 S의 분일을 이제 이렇게 정립합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놈이 이제 n 개수가 되겠죠. 그럼 이 데디케이트 제타 펑션에 대해서 우리는 그 펑션 이퀘이션을 얻을 수가 있거든요. 요 DK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디스크리미트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저는 K는 심플 스커티 필드라는 어떤 필드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N이 1일 때 이제 이 값을 결국은 제타 마이너스를 계산하고 싶습니다. 제가 칠판 두 개를 세야 되는데 좀 계속 지워놔 주세요.
그럼 제 토고의 거는 이제 어떤 식으로 진행될 거냐면, 첫 번째, 토요일 이용 넘버필드 내에서 어떤, 어린 점수에서 대체자 풍선을 그냥 어떤 직역풍선을 소개하고요. 그 다음에 어떤 심플리스 코딩. 그러니까 심플리스 코딩 필드라는 거는 그 코딩 필드를 그 직역공식에 적용시키는 그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심플리스 코딩 필드라는 그 필드가 어떤 필드인지를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직역평을 이렇게 적용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그 직역 매트리스 개념을 소개를 드리고, 그다음 자세한 디스크립션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세 가지 어떤 그 계산을 바탕으로 해서 마지막으로 어떤 대기 제타 풍선의 어떤 안스레스의 값을 보려고 합니다. 그럼 직역평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B는 자연수고요. K는 토로일 리얼 레지벨 넘버 필드가 되고요. 디글 N이고, 토로일 리얼이라는 것은 리얼 리딩만 가진 필드라는 거죠. H는 EBN이고, 제타 풍선 값은 이제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앞에 이 개수는 H에만 의존하는 필드라는 게 없이요. 그러니까 H에만 의존하는 같은 값이 되고, 요 아래라는 것은 모듈러 폼 스페이스였던 HI, 8H인 어떤 디멘션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러면 이건 잘 알려진 사실이죠. 그러면 이 지금 이 성을 보면 다음 슬라이드 말씀드릴 거지만 어떤 파이널 스템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 전체도 파이널 스템이고, 파이널 스템에 파이널 스템이니까 이 좌측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인피니트 스템인데 원래는 파이널 스템입니다. 인피니트 스템을 직역평면의 핵심은 인피니트 스템을 파이널 스템으로 계산할 수 있다는 게 이 포뮬러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SLKEB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우선 K는 엘지베릭 넘버 필드가 되고요. OK는 리그 인테저가 되고, 그러면 아이디어의 어떤 디바이스 펑션이라는 것은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R과 I에 대해서 정의하는데, I를 포함하는 모든 아이디어에 대해서 어떤 논 값이에요. 어떤 알파를 다 단어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K가 Q고 I가 N에 대해서 제네이트는 프린시플 아이디어이면 우리가 알고 있는 디바이스 펑션과 똑같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SLKEB라는 것은 뭐냐면 다음과 같은 썸인데요. 그러니까 뉴에 대해서 변하는 뉴는 different inverse에 들어가고 totally positive고요. totally positive라는 것은 한쪽에 다 다양성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트랜스가 A는 뉴에 대해서 이제 다음과 같은 그 아이디어의 divided function을 다 다음 걸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보면 뉴는 지금 fractional이 되거든요. 하지만 delta K를 곱함으로써 여기는 integral이 되고요. 그래서 이 값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프라임 아이덴티티 컴퍼션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 그 다음에 앞에서 말씀드린 이 값은 직역이 이 정지를 정의하면서 그러니까 H24까지 정의하고 계산했고요. 그 뒤에 돈 자기가 이제 40까지 계산했습니다. 그럼 이 코딩 필드에 대해서 이 정리를 적용시키면 네, 지금의 사가 되니까 이 사가 되고 B가 우리가 마이너스 1에 대한 관심이 있으니까 B 1이 되고요. H는 8이 되죠. H가 8이 되니까 R은 이제 1이 됩니다. 그러면서 알아야 될 게 그래서 식을 적용시키면 이제 이런 값을 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심플리스 코딩 필드의 그러니까 코딩 필드의 마이너스레스의 제타 데리키 제타 펑션을 알기 위해서는 이 값을 구하는 게 이 값을 구해야 되는 작업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잠시 이제 이전에 그 워크를 살펴보면요. 1970년대 존자기의 리얼 쿼드리틱 필드에 대해서 이 직결 풍을 이용해서 계산을 했고요.
실제로 LG 월바스트에 어떤 용어가 없는, 그러니까 농업 트레스 디프런트라는 용어가 없는 그런 우리가 계산 가능한 엘리베이터 펑션으로 일반적 계산했고요. 그래서 리얼 커넥티피드는 이제 계산이 다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 다음에 심플스 큐빅 필드에 대해서 계산한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 작업으로서는 어떤 나노말 필드에 대해서, 큐빅 필드에 대해서 계산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큐빅 필드에서 이제 뭐 직결표현을 말고 다른 식을 여기서 증명한 그 작업이 몇 가지 있는데, 그러니까 쿼드릭처럼 리얼 쿼드릭처럼 일반적으로 계산하는 건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리고 심플스 쿼드 필드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우선 예전에 그라스라는 분이 이제 우선 정의를 했고요. 그 다음에 나자르수가 이제 이 필드에서 이제 많은 연구를 했습니다. 이런 거. 유닛이라든지, 뭐, 클래스 룸이라든지, 뭐, 레귤레이터는 데서 계산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이런 심플 쿼드 필드라는 것은 이런 미니멀 폴리노미얼을 가지는 이제 필드를 얘기하는 건데요. 여기서 T라는 것은 자연수고요. 자연수고 T제곱 플러스 16이 R스퀘어에서 나눠 떨어지지 않는 T를 생각하겠습니다. T가 자연수가 돼야 되는 것은 뭐 T가 만약에 ST를 대응하면 같은 필드를 생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T가 자연수라고 가정해서 상관이 없고 T제곱 플러스 16이 R스퀘어에서 나눠 떨어지지 않는 이 조건이 필요한 이유는 만약에 나눠 떨어지게 되면 같은 필드를 형성하는 경우가 생겨버리거든요. 일례로 T가 20이면 이게 500이 되죠. 500이 되니까 25에서 나눠 떨어지게 되니까 이제 이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데 실제로 T가 1대로 같은 필드를 생성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조건이 필요하고요. 그러면 실제로 이게 이럴 수 없다는 걸 쉽게 체크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실론이 이 미니 폴리노미얼을 끊이면 이런 모양도 끊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모양으로는 이 실론에서 일부가는 리노 프랙셔널 트랜스포메이션을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런 이제 매트릭스를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거는 프랙티브 제너럴 리노 그룹에서 오도가 상하게 되거든요. 여기서 뭐 같은 점수별하면 같은 모양이니까 그렇죠. 상하게 되니까 결국은 K는 토럴 리얼 싱크리 쿼티 필드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필드를 심플스 쿼티 필드라고 합니다. 그럼 G라는 것을 K의 관로한 그룹이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알파라는 것을 가장 큰 근위로 할 때 이런 매트리스를 액션을 시키면 나머지 네 근들은 이런 모양의 된장을 관로 그룹에 어떤 액션을 시키면 이런 모양의 된장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이 네 근의 어떤 근의 크기를 뭐 간단한 계산을 통해서 이렇게 된장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T가 아주 커질 때 알파1은 T에 가깝게 되고 알파2는 1에 가깝게 되고 3는 0에 가깝게 되고 이제 연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알파 마이너스 1 오버 알파를 보면 싱마 제곱에서 픽스 되게 되죠. 그러면 이제 픽스 필드 생각할 수가 있을 텐데 그런 유니크한 어떤 커넥트 필드가 되고요. 이런 모양이 됩니다. 그러면 계산을 할 수 있는 게 large dk, ok, o, small k, delta k를 뭐 이렇게 그 정의를 하듯이 그 정의하면 다음과 같은 네 가지 t가 네 가지 경우에 대해서 이런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디스크리미넌트는 아까 말씀드린 나자르수가 계산한 거고요. 나머지 세 가지는 저희들이 계산한 건데 o, small k는 리얼 쿼드릭틱 필드에 대해서는 이 문제를 계산이 쉬우니까 이 작업은 아주 쉬운 작업이고요. 이 작업은 뭐 아주 엘리멘트하지만 계산을 조금 길게 해야 되는 작업이 필요한 긴 작업이 좀 필요합니다. 그러면 지금 디프런트를 보면 첫 번째 케이스랑 세 번째 케이스가 지금 2분의 1만큼 차이가 나게 되죠. 두 번째랑 네 번째 케이스도 2분의 1만큼 차이가 나게 되고 오늘은 제가 이제 GBLTS에 대한 어떤 디스크립션을 이 홀수인 경우만 말씀을 드릴 텐데요. 그러니까 첫 번째랑 세 번째 케이스랑 비슷한 작업을 통해서 계산하면 되고요. 두 번째랑 네 번째랑 또 비슷한 작업을 계산하면, 제타 펑션의 마이너스 1에 대해서 값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 톡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이제 이 섹션인데요. 말씀을 드리면,
케어 툴을 지원적으로 필요로 되고 디그레 되니 SK라는 것을 지게 컨디션을 만족하는 K의 원소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원소를 모아놓은 셋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게 컨디션이라는 것은 뭐냐면 앞서 말씀드린 그러니까 디플런트 인버스에 들어가고 토탈리 파지티브고 그 다음 트레스가 N인 그 세 조건을 이제 지게 컨디션을 이야기할 텐데요. 하여튼 그 셋을 아, 그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셋을 라지 S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알파 1, 알파 N과 K 인테리어 베이시스를 픽스를 하고 그러면 그 K에서 있는 어떤 원소 U는 어떤 이런 알파 1, 알파 N에 대한 Q 리니어 컴비네이션을 쓸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앞에 그 코에피션트로 가는 어떤 걸 생각할 텐데요. 그러면 이 U를 구하는 거는 이런 어떤 포인트를 구하는 문제를 바뀌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걸 구하고 싶은 건데 그래서 잠시 세 번을 다시 살펴보면 U가 디플런트 인버스에서 만난 이야기는 XI가 지금 Q에 대한 건데요. 분모는 이제 바운디된다는걸 알 수가 있고요. 실제로 디스크리트에서 바운디드가 되거든요. 그 다음에 트레이스 L이라는 조건은 이런 디퀘이션을 만족한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토탈리 포지티브라는 것은 이런 N계의 배열에 대한 N계의 부정식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지금 두 번째 조건, 트레이스 L인 조건에 대해서 지금 SK를 구하는 문제는 N-1 디멘션을 그 리전에 있는 어떤 네티스 포인트로 이런 구하는 문제를 바뀌어버리게 되거든요. 필요하다면 적당한 또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까지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그 셋을 지길 네티스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래서 제 목표는 이제 이 지길 네티스를 이제 구하고 싶은 게 제 목표입니다. 그럼 예로 스텍션 디그레가 2일 때는 그 차원형에 내려가서 어떤 직선 위에 있는 네티스 포인트를 구하는 문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익스텐션 디그리가 3이면 어떤 삼각형 내부에 있는 어떤 네티스 포인트를 구하는 문제가 됩니다. 실제로 삼각형 내에 있는 뭐 그 네티스 포인트를 구하는 문제가 쉬운 작업이 아니거든요. 이것을 저는 이제 농통션이라는 것을 앞으로 좀 이따 말씀드릴 텐데 그걸 이용해서 이제 안에 있는 것을 구할 수가 있고요. 익스텐션 디그리가 4일 때는 이제 이런 테트라헤드론에 들어있는 어떤 네티스 포인트로 구하는 게 문제가 됩니다. 픽스 포인트라고 예? 포인트 안에 예. 그 네티스 포인트 구하는 픽스 포인트라고 그런 거 픽스 포인트라는 거 아, 예. 그렇게 네, 그럼 근데 실제로 이걸 구하는 걸 말해 주는 것 같지 않아요? 티가 홀수일 때 지금 그러면 이제 그 네티스트에서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기서 좀 계산이 좀 많이 필요한 부분인데 빨리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 그 디퍼런트 인버스에 들어가고요. 트레스 L이면 U는 이런 모양을 가진다고 계산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A와 T는 샘플리티를 가지고 D는 T스퀘어 플러스 16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B라는 것은 이제 트레스가 L인 조건을 통해서 계산하면 N식이 됩니다. 여기서 보면 T가 홀수이기 때문에 이쪽은 자연수가 되고요. 그래서 여기도 자연수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얻을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걸 S랑 어떤 다른 어떤 배열별로 어떤 이렇게 치환을 하면 결국은 이 U를 구하는 문제는 SCD를 구하는 문제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 조건, 토탈리 파지티브를 통해서 이런 그 부정식이 나올 수가 있고요. 그러면 네 개의 부정식이 이렇게 된다는 걸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A와 D가 이제 샘 패리티를 가진다는 계산에 의해서 S와 D도 샘 패리티를 가졌거든요. 근데 그러면 같은 점수라도 이제 여기에 들어가는 게 있고 안 들어가는 게 있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샘 패리티를 가져야 되니까. 그래서 또 다른 또 트랜스포메이션이 좀 필요하게 됩니다. 또 실제로 이걸 그림을 생각해보면 그림이 뭐, 네티스 포인트를 구하기는 쉽지 않은 그림이 되거든요. 저희들의 목표는 뭐냐면, 테트라헤드론에 이제 구하는 게 네티스 포인트를 구하는 게 힘들지만, 그나마 한쪽을 조금 평평하게 만들면 좀 구하기 쉽지 않을까. 그래서 이 트랜스포메이션이 모든 점수를 움직이고, 좀 한쪽 평면을, 그러니까 여기서는 실제로 한쪽 평면이 SY 평면에 거의 근접한 모양이 되거든요. 그런 트랜스포메이션이 된다. 이거는 어떻게 만든 이유가 없고, 많은 그 시행착오를 통해서 이제 이런 트랜스포메이션이 그런 모양이 되더라는 것을 이제 이용해서 이제 계산했고요. 그러니까 S와 D가
생일 플래티를 가지니까 그건 다 점수가 되는 거죠. 그럼 결국은 이제 이런 부정식으로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정식, 그러니까 예, 이걸 우선 생각해 보면 예, 지금 우선 예, 교체를 시작을 생각해 보면 이런 아주 좋은 모양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생각한 이유는 뭐냐면 그 네티스 포인트를 구할 때, 그러니까 XY 평면에 어떤 평행하게 섹션을 시켜서요. 그러면 그 G가 몇일 때 값을 이제 생각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평면에 있는 어떤 그 네티스 포인트를 쭉 G로 분할시키면 다 당황되니까 G의 좌표가 어디까지 움직인지를 알고 싶은 거거든요. 이거는 아까 그 이것이 Y파이라는 것은 그 미니플리오 도로면에 4근이 된 거거든요. 4근의 바우키는 아까 쉽게 계산이 되니까 그렇게 계산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다음 형태는 그 앞에 트랜스포메이션을 이제 정리하게 된 거고, 그러니까 U가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변수를 그러니까 XYG로 이렇게 트랜스포메이션 시킬 수가 있고, 예. 그 다음에 중요한 게 토탈 리오 관련 그 익스텐션이면 K가 U가 세 가지 컨디션을 만족하면 아까 말한 세 가지 조건이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갈로아 그룹에서 이동하는 것도 지열 컨디션을 만족한다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사실 당연하게 되는 트리빌한 사실인데 이 멤버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거든요. 이제 갈로아 때는 만약에 포인트가 한 개 들어가 있으면 딴 포인트가 하나 들어가니까 결국은 이 지금 크리티컬 되니까 그 어떤 노력의 수고가 4분의 1만큼 준다는 겁니다. 만약에 픽스 포인트가 없다고 가정을 하면. 근데 그 이제 갈로아 필드가 아니면 좀 계산이 좀 힘들게 되겠죠. 직접 다 오가야 되니까. 그래서 갈로아 치하면 실제 그 값은 이렇게 된다고 알 수가 있고요. 근데 이 T가 올 수 있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트레스가 지금 저는 1일 때만 관심이 있는데 트레스가 아들일 때는 이제 픽스 된 포인트가 없다는 겁니다. 결국은 네티스 포인트는 4에 배수가 된다고 할 수가 있죠.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그 필요한 작업이 이제 논 펑션을 정리할 텐데요. 그러니까 이거는 똑같이 이제 앞에 계산을 해서 나온 거고, 델타는 이제 디플런트인데 이걸 이제 아까 계산을 풀어서 쓴 겁니다. 지금 이렇게 나왔고, U 델타라는 것은 델타 K라는 것은 이렇게 쓰면 이렇게 계산이 가능하고요. 그러면 이건 지금 보면 이제 아이디얼이잖아요. 아이디얼인데 이걸 엘리멘트로 봐가지고 엘리멘트 농으로 계산하면 이런 계산이 된다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농 값은 양수 함수를 다 가지게 되겠죠. 엘리멘트의 어떤 펑션이니까요. 그러면 생각하시는 게 어떤 네티스 포인트가 그 직결 컨디션을 만족을 하면 이 농 펑션 값은 온수가 된다고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 그 이게 토탈리 파지티브한 조건이라서 얘는 항상 그 컨주기 대양수가 됩니다. 하지만 델타 K를 계산하면 얘가 음수가 된다는 체크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음수가 되고요. 하지만 이게 최초 조건 되지 않습니다. 안 들어가더라도 음수가 되는 게 생겨버리거든요. 그 이유는 좀 이따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그러면 이 P3라는 평면이 XY 평면에 가깝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P3라는 게 여기 지금 이 점이 이제 P2, P3, P1이 어떤 교점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P3. 여기가 P3가 되는 거거든요. 여기가 P2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바깥쪽에 나 있는 부분이 P1이 되는 거죠. 여기 갈로 있는 거는 지금 교점이 지자 분류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제가 이제, 뭐, 이걸 레티스 포인트 어떻게 구할 거냐면, 여기 한쪽 표면에 있는 어떤, 여기 평면에 있는 어떤 포인트는 갈로아 치를 치하면 딴 평면의 포인트로 갈 겁니다. 그러면, 여기 근접한 어떤, 그 레티스 포인트를 구할 수 있으면, 그게 포인트나 딴 평면의 포인트, 그 바운드리 있는 포인트로 갈 거고요. 그래서, 바운드리만 다 구할 수 있으면 안쪽 부분은 당연히 들어가야 될 테니까. 예, 그런 식으로 이제 계산을 해나갈 예정입니다. 이렇게 여기서 이제 하기 위해서 LIG라는 것은
P평, PR평과 G는 제일 안 좋았던 특이한처리를 하는데 이게 이제 직선이 되겠죠. 그러면 G가 마이너스 1일 때 계산하면 여기 교점 좌표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게 교점 좌표에 대해서 자신 있는 게 아니라 교점 좌표 좀 계산이 상당히 좀 지저분하고 좀 복잡한데 지금 그나마 계산 자체를 저는 이제 리니어로 계산을 하려고 하면 그나마 이렇게 인터섹션 포인트의 어떤 그 바운드, 그러니까 그 어퍼 바운드, 로어 바운드를 쉽게 계산할 수 있을 거니까 그걸 통해서 각각의 포인트는 이제 뭐 대충 이 정도 있다는 걸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체크를 해야 될 게 뭐냐면 이 세 포인트가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이 세 개 포인트에 대해서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당연히 이쪽 부분은 안 들어가게 되고요. 바깥쪽 부분은요. 그러니까 이쪽 포인트가 이쪽 포인트, 이쪽 포인트, 이쪽 포인트가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럼 일례로 t,2분의 t-1, 마이너스 1이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어떻게 체크하냐 체크한다면 우선 L3-1은 P3를 통해서 나온 거니까요. P3에 대해서는 위쪽에 있으니까 양수라는 걸 체크해서 연구를 그대로 쉽게 체크할 수가 있고요. 여기서 나올 때 당연하고요. 그 다음에 P1에 대해서도 연구를 그대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체가 그 지휘자표 생각해보면 여기 알파 2가 되고 지금 마이너스 1대에서 나온 겁니다. 이성화평이 이제 이성화평을 의미할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P2랑 P4가 P4가 지금 연보다 큰지 작은지를 연보다 큰지 작은지를 체크를 해야 되거든요. 연보다 작으면 이제 안 들어가는 포인트가 되고요. 여기서 P2는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P2는 연보다 크다는 것도 이제 여기서 체크할 수가 있고요. P4가 이제 들어가지 안 들어가지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걸 체크하기 위해서 이제 논펑션을 쓰겠다는 겁니다. 아까 들어간 논펑션의 값이 엄청난다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워낙 크기 때문에 이 포인트가 들어가지 않는다는 걸 체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도 그렇게 체크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가 여길 때 똑같은 작업이 하면 이제 그렇게 가능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생각하고 싶은 게 우선 시기점은 그림으로 설명되는 게 나을 것 같아가지고요. 그러니까 지금 G가 이렇게 지금 그 레티스 포인트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포인트가 된다면 아까처럼 이제 이렇게 체크를 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걸 지금 어떻게 생각할 거냐 하면 이걸 카주게이트를 보겠다는 겁니다. 우선 얘는 이 직선을 봐가지고 이 라인을 봐가지고 이거의 K번째 라인은 K번째 첫 번째 거는 아까 그림의 어떤 K번째 라인의 그 첫 번째 컨주게이트를 계속 그 이야기한 거고요. 그 다음 그림은 이런 K가 가지고 이제 이런 식으로요. 레프트로 봐서 거기 K번째 라인의 두 번째 컨주게이트를 본 겁니다. 그 다음에 인수로
이렇게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건 아까처럼 이제 이 안에 이제 다, 이 데트레즘에 이제 다 들어가게 되고요. 그럼 그게, 그걸 계산하게 되면, 그게 실제로 같은 지는 키위의 어떤 바운드로 다 가게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여기 세 포인트를 제가 뺀 이유는 얘는 딴 지역에 이제 어떤 칸중계가 되니까 중국으로 바뀌어서 뺀 거고요. 그게 지금 이렇게 적은 거고 그래서 지금 지를 어떤 몇 가지 케이스 나눠가지고 이제 계산할 텐데 지금 이게 아까 말씀드린 이게 그 첫 번째 그림에 첫 번째 칸중계가 되고 이게 두 번째 칸중계가 되고 세 번째 칸중계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쪽 부분이 지금 되는 들어가지 안 들어가지 생각을 해야 되고 이쪽 부분이 들어가지 이쪽 부분이 들어가지 체크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지가 있을 때 안 들어간다는 걸 체크를 했기 때문에 이쪽 부분이 안 들어간다는 게 자명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쪽은 들어가는 건 당연하니까요. 그래서 그 이 라티스 포인트를 다 계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머지도 이런 식으로 계산이 가능합니다. 나머지 케이스에서 이렇게 계산이 가능합니다. 지가 마이너스 1일 때부터 지가 t일 때까지 이제 계산을 지금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t가 마이너스 1일 때랑 지가 t 마이너스 1일 때랑 지가 t일 때랑 포인트 각각 한 개씩이 되고요. 그 셈을 다 하면 이런 식으로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레티스 포인트를 다 구했으니까 그 다음에 아까 말한 그 아이디얼의 논 펑션 아이디얼에 대한 디바이스 펑션을 계산을 할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마지막으로 이제 델타 펑션을 이제 계산하고 싶은데요. 다시 SLK2B라서 이런 서메이션이었고요. 얘 지금 U 델타였던 이 펑션 값은 칸중계에 대해서 같은 값을 생성해 됩니다. 이거는 유니크한 프라이머리티 커버션 가지기 때문에 같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 계산하기 위해서는 네 가지 다 계산할 필요 없이 한 가지 대해서만 계산해서 네 배를 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그 프리센터티브를 이제 구하면 훨씬 계산 쉽게 됩니다. 그러니까 프리센터티브를 제가 이제 여기 표시는 하지 않는데 하여튼 이렇게 구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생각할 수 있는 게 P가 아드 프라임이고 P가 스몰 밑에서 이제 그 A판이 된다는 이야기죠.
대학파 이런 값을 생각해보면, 그 다음에, 이제 리퀴드 도메인에서는 그 프라이바이드리랑 메시메아리 똑같은 얘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필드가 되고요. 또 이렇게 해볼 수 있겠습니다. 애플을 미니를 푸는 방법이라고 보면, 이렇게 보면, 애플바를 생각하는데, 애플바를 그, 마우스 피로써 약간 리드시키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지금 폴리노미아 생각할 수 있을 텐데, 그러면 이제 우리 프라이바이트 컨버션을 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말은, 생각하고 싶은 거는, 그래서 올라갔을 때, BP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면, 그럼 이제 이런 식으로 되면, 이 프라이바이트는 각각의 폴리노멜과 1대1 대응되고, 이거의, 이 폴리노멜의 디거리는, 이게 이니셜 디거리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그 조건 자체가, P가 이 알파를 포함해서 해야 되거든요. 포함하면 이 정리를 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리를 통해서, 이게, 그, 프라이마이드 디거리가 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롱펑션을 이용해서, 만약에 롱펑션이, 롱펑션이라는 것은 이거에 엘리멘트를 봐가지고 그 엘리멘트 놈이었거든요. 롱값이 P가 나오면 아니 P면 프라이어리 되니까 더 이상 할 게 없고, 롱이 P 정리되면 P제곱되면 두 가지 케이스가 나오게 됩니다. 아, 여기서, 아, 조건을 잘 말씀 안 드렸네. 타입이 네 가지였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중에 두 번째가 가장 좀 복잡한 케이스라서, 두 번째 케이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P제곱이면, 이 케이스가, 두 가지 케이스로 나오게 되거든요. 그걸 계산하기 위해서, 왜냐면, 이 세 개의 칸주키들 다 했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런 폼이면 그 칸주키들 곱했을 때 P팩터가 나오게 될 거고요. 아니면 P팩터가 없을 겁니다. 그런 식으로, 논펑션을 통해서 프라이마이드를 컨버션을 다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제 그 계산을 통해서 이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 예를 들어서 T가 될 때 그 포인트는 이런 포인트가 된다고 체크할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티가 볼 수 있을 때는, 픽스 엔드 포인트가 없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총 4개씩 상으로 넣었고, 2는, 이 경우는 내 타입이 네 번째 타입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타입이, 이게 밑에서는 스프린트 되고, 위에서는 인어트 되는 경우거든요. 그래서 이 자체가 롱이 4면 이 자체가 프라이마이드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산할 수 있고, 예, 나머지도 그렇게 계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총 20가지에 대해서 이렇게 계산이 가능합니다. 이 표를 보면 여기서 이제 T가 4일 때랑 T가 8인 경우를 빼놓고 전부 다 10에 대해서 나눠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리얼 쿼드리게이트는 자기가 계산한 게 있고요. 근데 저도 지금 여기서 계산이 좀 관심이 많은데, 그러니까 큐빅에서 비슷한 성질이 있거든요. 근데 이건 좀 더 계산이 필요할 것 같고, 아마 이걸 계산하기 위해서는 제가 요즘 테임 커널이라는 쪽을 보고 있는데, 근데 레즈베 캐시얼에 제가 좀 지식이 좀 무지하다 보니까 좀 이해하는 좀 어렵더라고요. 아마 하기 위해서는 그 테임 커널의 어떤 오더가 데이터 펑션하고 어머니 점수랑 관계가 있잖아요. 그런 작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 토론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